캄보디아 프놈펜. 이른 아침 고급 주택가가 술렁입니다. 사람들 와서 다 구경하고 있어요. 경찰들이 완전 무장한 채 한 주택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조직 같은 경우는 총기를 소지하고 이렇게 자기네들 신변을 보호한다거나 위세를 과시하기 때문에 기관총하고 이렇게 권총을 가지고. 캄보디아 경찰과 국정원이 공조해 찾고 있는 범죄자는 한국인 마약왕 H. 집안 곳곳에서 약에 취한 투약자들이 잡혔지만 H는 없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한 회장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위험에 처한다거나 뭐 한국에서 온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돈도 펑펑 쓰고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나 보다. 직원들이 저희한테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한다. 전설적인 한국인 마약왕 H. 그는 시가 200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한국에 유통시키고 있었습니다. 특정을 했더니 이제 부동놈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까. 수사망을 비웃듯 빠져나가고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을 거래하는 거물. 한국인 H는 어떻게 국제적인 조직의 마약왕이 됐을까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코리안 마약왕 한 씨. 그는 몇 해 동안 베일에 쌓인 채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상당 부분을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씨의 조직이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은 밝혀진 것만도 6kg 정도인데요.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고 유통된 양은 50kg 이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약 1kg이 쉽게 체감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의 양이 1kg입니다. 투약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최소 6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대에 이릅니다. 황금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거물 마약왕 한 씨. 그는 좀체 흔적이 잡히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마약 사건 수사에서 한 씨의 단서가 드러납니다. 2017년 5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30대의 한 남성이 잡혀옵니다. 마약 투약자였습니다. 단순 투약자를 검거했는데 검거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마약에 취해 있고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 약에 취해 있던 그는 마약 구입 방법을 술술 자백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저 인터넷으로 쉽게 샀다고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 마약을 구입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시험 삼아 한번 그럼 네 말이 그 진실이냐 해가지고 그 거래를 한번 시켰습니다.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만 하면 판매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입금하는 순간 마약은 어디든 배달됐습니다. 경찰은 공급체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활동 지역은 전국에 뻗어 있었습니다. 구미에서는 마약 배급 총책인 이 씨와 한 씨가 잡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이제 커튼이 이제 바람에 날리고 해가지고 아 일로 넘어갔구나 해가지고 한 2m 되는 담장을 뛰어 내려가가지고 갔더니 거기 구석에 이제 움츠리고 있더라고요. 수도권 지역을 맡았던 최 씨는 잠실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됩니다. 그냥 맞아요? 예, 이거 우리 본인 저 예? 본인 넣어서? 예. 던지기? 저거 다 포장돼 있는 거 있는 거지. 던지게? 검은색 이게 1g? 모르니? 이게 42개. 그다음에 중간짜리
2g짜리. 2g짜리? 이게 자, 대용량, 중량, 소량, 미량, 그다음에 검은색 테이프. 마약 조직의 윗선들은 잡았지만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또 다른 은신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여기서 건너온 거 뭐 여기 입구가. 아, CCTV가 그거. CCTV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한 여인. 그녀는 마약 배달꾼인 이른바 던지기 요원이었습니다. 이제 상선들이 잡히니까 이제 똥줄이 탔는지 그 빨리빨리 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 여성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른 오피스에 들어서 작업을 하게 소분해가지고 그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던지기 판매를 한 거고요. 던지기란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마약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는 마약을 던져놓은, 즉 감춰놓은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는 그곳을 찾아가 마약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이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초등학교 근처에 하나 붙이고 거기 지나가지고 구청 지나가지고 이제 노인복지관 있는데 그쪽에다가 쫙 붙이고. 경찰서 바로 앞에 붙인 건 너무 대단하다. 그렇죠. 그 이제 데리고 왔더니 이제 이 건너편에도 붙였어. 이른바 마약을 던진 장소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상상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우편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및 주소 표지판까지 이용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열었네. 지금 틈이 저 정도밖에 없는데도 숨기네. 그렇죠. 네. 실제 H의 국내 조직이 이용했던 던지기 장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3년간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마약을 공급해왔습니다. 400g이면은 보통 이제 바나나 크기? 요만한 크기로 이제 포장이 된 건데 그게 이제 한씨가 판매한 걸로는 1g에 60만 원씩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400g을 곱하기만 해도 몇억 몇십억 막 이렇게 나가니까는 엄청난 양을 이제 일반이 판 거죠.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 경찰은 H의 마약 조직 43명을 체포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 씨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잡아주고 그 대금을 다 대주고 한 씨가 캄보디아에서 국내 구매자들이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아 그럼 입금을 먼저 하세요. 한 씨가 지시를 합니다. 어디 어디 갔다가 이제 붙여라. 그 숨겨둔 장소 사진을 한 씨가 전송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구매자, 입금한 구매자들한테 보내주면 구매자들은 그걸 이제 내비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찾아오는. 단순 투약자 검거에서 시작된 일이 거대 마약 조직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범죄 판을 움직이는 왕좌에는 마약왕 H가 있었습니다. 마약을 직접 거래하는 대신 마약 판매자와 투약자가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한 씨의 조직원들은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이나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주민센터, 심지어는 경찰서 옆에도 마약을 던졌습니다. 강력범죄인 마약 거래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대담하고 거대한 마약 조직에는 이들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집을 구해주고 던지기 장소까지 꼼꼼하게 설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 바로 마약왕 한씨였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을 총괄했던 한씨. 바로 그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 모든 것을 원격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밤. 어렵게 PD 수첩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 그는 마약왕 H의 측근으로 환전을 도왔습니다. H의 자금책이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요청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한 전화를 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천에서 한 2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주일에. 그냥 스물 몇 명이서 AK 들고 들어왔거든요, 집에. 자고 있는데 묻기 중에 없고 AK들이 이제 다치게 되더라고요. 박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습니다. 그가 H를 만난 것은 2017년. 돈 많은 한국 회장님으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건설회사의 회장이고 좀 규모가 큰 건설회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고 세금에 사업을 하면서 세금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들어왔다. 한국에서는 맨날 정장 입고 자기 보디가드들도 있고. H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아버지 또는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기분파에 돈 씀씀이는 대단했습니다. 항상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웃고 다녔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돈도 펑펑 쓰고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나 보다. 자기는 돈 벌러 여기 온 거 아니다 이랬고 씀씀이가 너무 헤팠어요. 거기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 금을 좀 좋아하거든요.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반지 이런 것도 많이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눈에 띄는 기행과 외모. 캄보디아 현지에서 마약왕 H에 대한 기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를 하는 거물들 사이에서 H는 제법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큰 마약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한테 아시아 팔레스 호텔. 몇 번의 약속 끝에 드디어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버스가 자기 자기 집 이런 것도 한다는 걸 막 그냥 이래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인데 지금 저는 그런 사람들 저는 보니까 한국은 좀 더 많은 사람인데 지금 사악하신 것만 한 달에 7, 7kg씩 월 소비가 15kg도 충족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그 정도 15kg가 지금 풀려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그는 한 달에 15kg 정도의 마약이 한국으로 꾸준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약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한효 씨는 듣기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 무슨 뭐 이제 뭐 하게 되면 뭐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희들도 잘 알거든요. 좀 많은 양이 들어갔다 내려가는데 인간은 누가 봐준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갔다는 게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놀랐다 흘리거든요. 어떻게 됐을지 지금 한 번도 안 해요. 전통적으로 국제 마약 조직의 활동 지역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지대였습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국경지대죠. 저희도 막으면 윤! 따면 뽀땅이나! 하지만 최근 인근 국가인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대대적인 마약 단속이 벌어지자 국제 마약 조직의 근거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황금 삼각지대와 국경을 마주한 캄보디아입니다. 마약왕 H가 이곳을 거점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그 밀반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경찰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관 국정원에서 이제 여기 이제 피해자 이제 인적 사항도 나오고 저희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캄보디아 쪽은 맡아서 검거해 보겠다. H를 검거해야 해외 공급선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공조를 시작한 국정원은 정보 요원을 H에게 접근시킵니다. 굉장히 고급 호텔에서 접선을 하기로 접촉을 하기로 약속까지 합니다. 개인의 신분증을 얼굴 옆에다 두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자기가 경찰이나 우리 검찰이나 세관이나 국정원의 그 연계자가 아닌지 자기네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당신을 내가 쓸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겠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했거든요. 마약왕은 주도 면밀했습니다. 경찰과 요원들이 잠복한 호텔에 H는 나타나지 않았고 마약이 든 케이크만 배달됐습니다. 그렇게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케이크가 전달돼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었죠. H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와 지인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들로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프놈펜에 위치한 고급 빌라 단지.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H가 드나든다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그의 은신처 중 하나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아침 캄보디아 경찰과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무장을 한 채 이 집으로 진입합니다.
집안 곳곳에서 마약 증거물들이 쏟아집니다. 약에 취한 남녀가 줄줄이 잡힙니다. 하지만 H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조직원들은 H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한 회장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위험에 처한다거나, 왜냐면 동생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포된 사람 중에는 H의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 또한 무거웠습니다. 같이 가야지 한국에. 혼자 갈까요? 아, 네. 제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네, 옆에 가서 있고 제가 사실은 다 중국에 제 서울이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에서 H의 다른 은신처가 발견됩니다. 고급 빌라촌에서 3, 4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아파트였습니다. 혹여 정보가 샜을까? 지체 없이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쫓고 쫓기던 1년간의 추격전 끝에 마약왕 H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대범하고 좀 초월한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잡히자마자 언젠가는 잡힐 줄 알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쫓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지금 대안을. 그래. 아시지? 지금 대안을 똑바로. 여러분, 나 이거 못 거버려요. 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뻔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기 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빴거든요. 죄 없고. 왜 없어요? 어떻게 약했다고. 아, 그거는 한국법의 죄지요. 2018년 12월 12일 오후. 코리안 마약왕 H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검거 작전이었습니다. 한국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로 마약왕 한 씨가 결국 잡혔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를 아버지나 회장님으로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범죄자들은 그를 전설이라며 영웅시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검거된 마약왕은 보통 체격에 평범해 보이는 60대 남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마약왕 한 씨. 하지만 바로 그가 주부와 장애인, 심지어 학생들까지 악랄하게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한 겁니다. 마약 운반에 가담했던 일반인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마약왕 한 씨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약왕 한 씨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은 74명에 달합니다. 그중 9명은 평범한 주부들입니다.
선생님이 시켜준다고. 응? 그리고 그 부서 갖고 오면 돈도 준다고. 돈도 필요했고. 나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나한테 10원짜리나 도와준 사람 없고 그래서 내가 그냥 경제적으로 도움이나 될까 하고. 강 씨는 공짜 여행 한 번에 마약 밀반입 사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아이 셋을 키우는 60대 주부였습니다. 열댓 명이 가는 단체 여행은 공짜였고 심부름만 해주면 수고비를 25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강 씨 입장에서는 꿈 같은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가서 게 한 일주일 했나 모르겠네. 한 일주일 했나 모르겠어. 친구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관광 일정을 즐겼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한 씨의 내연 여인 김 씨가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기 전날 저녁에 와서 그거를 착용을 하라더라고요. 호텔 방으로 와서? 응. 아, 뭘 착용해요? 그 보석을. 고구마같이 생겼어요. 그건 귀엽게 고구마같이 단단한 거야. 네. 한 크기는 이 정도세요? 아니요. 조그만해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만큼. 속옷 안에 포장된 고구마 같은 걸 숨겨줬습니다. 불편해도 공짜 여행도 하고 돈도 준다고 하니까 그거 착용하고 배 타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검정색 테이프에 꽁꽁 쌓인 물건. 찜찜하긴 해도 보석이라기에 그냥 믿었습니다. 난 단순히 보석이라고만 하고 알고 갔어요. 그것도 불법이죠. 나도 그 잘못된 거지만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 엑스레이 통과해주게 뭐 소리도 안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몇 시에 출국하니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천 원인가 바로 우리 태워갖고 가면서 차에서 건네줬어요. 단순 가담으로 분류는 됐지만 기나긴 수사와 재판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진짜 먹었던 대로 막 죽고 싶고 막 그래요. 저로서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했다는 게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진짜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주부 손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행을 같이 간 사업가가 쓸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하는데 가는데 티켓 하나 끊어줄게. 패키지 남았다. 그냥 그래서 쉽게 생각인 거죠. 패키지가 하나 남았는데 이 시간 되면 같이 갔다 오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자이잖아. 거기에 현지 계신 분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물건 가입하는데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고 이렇게 가져오면 그 사람들 그렇게 뭐 사업하는데 뭐 쓰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 씨는 수사기관과 세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과가 없는 주부나 어린 학생들을 이용했습니다. 이 주부나 가서 이렇게 밀반입한 분들이 전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과가. 어떻게 보면 선량하신 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공짜 여행이나 그런 고액 수수료를 미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했다는 게 그게 정말 그 악질적인 거죠. 혼자 사는 40대 여성 정 씨. 그의 사정은 더 딱했습니다.
집이 아니면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줄 섰다는 거야 이게. 줄 섰다? 네.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꼬드기듯이 이 길을 잡자면은 평생 후회할 거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간 촉박하게 듣는 거지. 친한 언니는 좋은 호텔에 묵고 관광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다들 저녁 무렵에 왔었어요. 저녁 무렵에? 네. 나보고 한 날인데 막 불알을, 불알찌개 뭐지? 그랬죠. 네, 그랬죠. 그거 달라고 해서 또 줬었어요. 이게 뭐 난 아무 의심 없이 이게 뭐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순정 무겠는지. 그의 생활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생활 지원 자금으로 근근히 먹고 삽니다. 정 씨는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마약왕 한 씨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까지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나도 못 쓰면서 많이 울었죠. 그래서 구치소에 있을 때 썼던 것들 유치장에서도 그랬고 거기서 위원장처럼 쓴 것도 있었어요. 이게. 구치소에서 그녀는 생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때 일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안 먹고 있는데. 우울증이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데. 이게 우울증이에요? 네, 우울증 같은 거. 내가 참 한심했구나. 언제 나 같은 사람을까지 이용해 먹고, 그 사람들 안 되나 마치 무슨 총을 봐주러서 써먹었구나. 그런 게. 마약왕 한 씨. 우리는 여러 차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몇 차례의 거절 후 방송 직전 취재에 응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법무부의 허가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범죄에 이용한 일반인 주부들과 장애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로도 정당하고 합리화될 수 없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분입니다. 그 장애인을 좀 사용하면 네. 그래도 좀 검색대에 걸리거나 당연합니다. 적발될 위험이 적죠. 없습니다. 그는 곧 섬뜩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검색 그 기계들이 마약을 쉽게 통관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발전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해서 안전하게 국내에 일반이 하는 방식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개발이라고 하면은 개발을 해냈는데 그것이 이제
스페셜 패킹을 해가지고 사람의 몸에 착용을 해서 갖고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방식입니다. 몇 마디를 한 후 그는 여유를 찾았습니다. 물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 씨는 시종일관 본인의 마약 사업 능력과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소위 시체 말로 신진그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마약을 유통하는 그 량이라든가 또는 그 조직망이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 전생에 무슨 마약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쪽 계통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냈는데 그것이 뭐 치밀한 성격도 있겠고 또는 그 조직을 거느리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쉬운 말로 카리스마도 있었을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저를 신으로 호칭을 하기도 했어요. 가급적이면 껍데기를 벗겨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인터뷰 말미에 한 씨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윗옷을 벗었습니다. 한 35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마약을 제조하는 레시피가 고양이 그림으로 12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찍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레시피입니다. 등에 새긴 문신. 한때 국제 마약 조직을 호령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마약왕 한 씨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쪽에 물건을 보낸 것이 거의 유통되던 마약의 한 70%가 제 손을 거쳐서 밀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도 세간에 검색이 안 됐다라는 거, 그거는 운이 도왔는지 세관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는지 군 비호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의 비호 없이는 마약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시가 3,700억 원, 무려 110kg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는 마약 범죄는 그 규모가 커지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서 버젓이 마약이 제조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중국인 기술자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 관해 호텔 방은 마치 마약 공장 같았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는 이곳에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마약 3.6kg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를 어떤 하나의 수익이 나는 시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관세청이 적발한 밀반입 마약 건수는 2018년에 급증합니다. 그 양 또한 400kg을 훌쩍 넘겼습니다. 1,400만 명가량이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입니다. 마약 밀반입 건수가 늘어나고 형태가 다양해지고 적발은 점점 더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지죠. 들어오는 것들이.
운반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저소득층, 특히 구직난에 지금 이제 놓여 있는 청년층이나 주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무료 관광이랄지 고수익의 알바 이런 것들을 미끼로 해서 대리 운반시키는 거죠. 좀 이런 형태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마약을 그 해외에서 가져와서 국내에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는 일은 없죠. 결국 누군가한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게 노출을 덜 되는 어린아이들 또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약을 먹일 수도 있고. 들여오려던 마약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었고 환각성이 매우 강한 마약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에겐 마약 최근 들어 정치인 자녀들이나 재벌 3세들의 마약 범죄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SK 3세인 최영근 씨와 정연선 씨가 같은 액상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마약을 왜 계층과 연령대를 넘나들고 역사가 오랜 필로폰에서 액상 대마와 같은 신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마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왕 한 씨는 자기가 몇 년 동안 마약을 밀반입하면서 적발된 적이 거의 없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만난 또 다른 마약상은 제2, 제3의 마약왕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약을 차단하고 단속해야 할 국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어설프게 대응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마약이 거쳐가는 경유지로 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시장만을 겨냥한 마약 조직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한 씨의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해외에 출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마약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약은 범죄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더구나 마약 조직들은 범죄 수법을 더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커져가는 마약 시장. 바로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셈입니다.